군 복무 시절 충격적인 총기 난사 사건을 겪은 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괴로워하던 50대 남성이 숨진 지 한 달여 만에 발견됐습니다. 이 남성은 국가유공자인데 경찰은 이 사실을 몰랐던 유가족을 대신해 장례를 치러줬습니다. 고우리 기자입니다. 57살 이모 씨가 광주시 쌍촌동 자신의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7일 오후 5시쯤. 월세가 두 달이나 밀린 걸 이상하게 여긴 원룸 주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군 복무 시절 내무반에 있다 동료가 난사한 총에 맞아 부상을 입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이 씨. 30년 넘게 트라우마로 괴로워하며 은둔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던 이 씨는 5년 전 집을 나간 뒤 가족들과도 연락이 끊긴 채 홀로 살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이 씨가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몰랐던 유가족을 대신해 경찰이 나섰습니다. 경찰이 이 씨의 장례를 치러주고 보훈청에서 지원금을 받아 유족에게 전달했습니다. 우리가 그 변사 현장에서 국가유공자 신분증을 발견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아니 이게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국립현충원이나 임실의 호우군으로 안치가 될 수도 있을 거니까 아마 무료로 그렇게 될 것이니까 한번 우리가 한번 연락을 한번 취해보겠다. 경찰의 도움으로 이 씨는 오늘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. KBC 고울입니다.